다들 속옷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어요? 구강 생길 때까지. 네. 아버지와 사이가 되게 각별한 것 같더라고. 아버지랑? 응. 뭔데 이게? 이 사진 안에. 아빠의 반스, 아버지의 난닝부까지 협찬이 돼가지고 잘 입더라고 보면. 아 촬영해 주시는 분이 입혀주시구나. 내가 넥팬티 갖고 와서 여기서 입었겠네. Two seconds later. 아 이런 건 진짜 편해. 야 넘어가자. 엉덩이 때리고 싶은 멤버는 또 상현이 엉덩이 하면 상현이 엉덩이 멤버들 한 명씩 때려봤잖아요. 내가 찰지게 때려봤지. 그러니까 상현이 형이 약간 이거예요. 황소가 빨간색 상현이 형은 멤버 엉덩이 진짜 달콤하고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느낌이 좋았어요? 일단은 빵빵한 게 학년이. 근데 내가 큐 엉덩이를 제일 많이 때려봤어. 왜? 춤출 때 엉덩이를 계속 내밀어가지고. 보통 샤워를 가끔 바쁠 때 같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럴 때 있죠. 그죠. 그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무조건 안 절대 안 해요. 네. 근데 굳이 안 하는 사람이랑 하고 싶진 않고 존중해 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좀 약간 쑥스러움도 있고 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이제 다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말을 이제 같이 지낸 세월이 오래돼서. 네. 숙소에서는 편하니까 편하게 다닐 수도 있죠. 그쵸, 그쵸. 아주 많이 편하게 다니죠. 저도 굉장히 편하게 다니고. 네. 일단은 에릭 씨는 팔다리를 좋아한다고? 팬티를 벗는다고? 아니 거의 뭐 아디건 풀 스타일로 다닌다고. 미니 미니 많이 뭐 어려울 건 없는 걸. 이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게 에릭이가 나 겉에 만드는 쪽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제 땀 차는 게 나 너무 찝찝해서 살짝 그냥 밑으로 좀 바지만 내리고 이렇게 연습을 해. 아 약간 저스틴 비버 느낌으로. 아, 맞아, 맞아. 내 롤모델이 저스틴 비버기도 해. 아 진짜. 그러면 소녀가 봤을 때는 어때? 인정해. 다 인정해. 다 인정이야. 아 잠깐 제가 도덕부장으로서 안건 하나를 건의하겠습니다. 요즘 더보이즈 숙소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다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심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심했어요. 빤스 실종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정말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우리 멤버들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보이즈 앞으로의 평화의 우정을 위해서 마냥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부장으로서 빤스 실종 사건에 대한 네, 토론을 추가 안건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오케이. 요즘 빤스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She's got a point. 빤스 실종 사건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분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저희 숙소였습니다. 이모 씨가 갑자기 제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에? 어떤 이모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한 거야? 내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냥 입길래 입었어. 자! 아 그래서 싫었나? 전 좋았는데? 싫었냐? 이거가 아니야?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농담이고 저도 제 그 소급 수납장에 그 팬티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다. 그 주현 씨가 입었던 에릭의 빤스 에릭이 다시 입었습니까? 사실 입었죠. 현 씨, 스파이더맨 빤스를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진짜로. 저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다들 속옷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어요? 그냥 좀 주기적으로 바꾸는데요? 구멍 생길 때까지. 아 구멍이 왜 생겨요? 저 구멍이 어디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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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생기면 바꾼다 하셨는데 네. 앞에 구멍이요 뒤에 구멍이요? 옆 구멍이요. 옆에? 왜냐면 제가 엉덩이가 좀 있다 보니까 질문 있습니다. 아 씨. Here we go again. 지창민 씨, 그 짱구 팬티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저는 버렸죠. 짱구 팬티가 있어. 그 부리부리. 아, 기억나. 기분이 약간 나빠지네. 나 알아. 왜 알냐? 기억이 난 거야. 저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들 제 호피모닝 기억하십니까? 기억나. 기억합니다. 정말 최악이었죠. 극혐이었어요. 수원을 불려줄 건가요? 아직도 스티저 같은 입고 합니다. 약간 모처럼 빨리 달리고 싶을 때 그런 호피 무늬를 잘 퇴근하고 싶다. 그래서 음방도 한번 빨리 퇴근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호피 무늬를 입고 자, 어쨌든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족이기 때문에 빤스 하나 정도는 나눠입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유난히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꼭 이제 그레이색 팬티를 입어요. 그레이색? 네. 회색? 왜 이유가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어? 잠깐만 우리 아이돌인데 Why are you running? Why are you running? 항상 제가 뭔가를 잘했다 하면은 회색 속옷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저도 모르게 강박관념 같이 생긴 것 같아요. Go, Kylie, go! Good job, Kylie. You're doing amazing, sweetie. Wow, look at her go. 와! Great job. 예전에 한번 무대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제 자신이 너무 뭔가 좀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가방에 속옷을 안 챙겼었어요. 항상 가방에 속옷을 챙겨다 속옷 한 두세 개 넣고 다녀요. 이 그리고 연습 그 뭐 연습용 팬티가 있고 연습용 팬티가 있어요? 트렁크나 붙는 걸?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나 말파 우리 아이돌이라고 근데 혹시 몰라 팬티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 나는 집을 잘 어지럽혀. 나는 집을 잘 청소해. 나는 장난이야? 나는 잘 씻어. 그걸 하나 시켜. 나는 나는 양말 안 신고 다녀. 나는 신발 안 꾸겨 신지 않아. 이거 점점 이게 뭔데? 야 굳이 이상해. 뭔가 약간 아예 끝이 봐야지. Never back down. Never what? Never give up. 나는 센스 있어. 나는 라면 잘 끓여. 나는 턱선이 예뻐. 나는 잠잘 때 잠꼬대를 안 해.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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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